16세기의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화가 조르조네. 그의 본명은 조르조 바르바렐리 다 카스텔 프랑코이지만 그가 쌓은 명성 때문에 대조르조라는 명칭을 얻어 조르조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끈 로마나 피렌체 미술과는 다른 베네치아만의 회화를 정립하고 발전시킨 화가였습니다. 인물을 중요시하고 배경은 단지 빈 곳을 메우는 용도에 지나지 않았던 로마의 미술과는 달리 조르조네는 풍경 또한 중요시했고 의미를 담아 그려 베네치아 회화만의 특징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미술은 이성적이고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베네치아 미술에서는 감성이 드러납니다. 조르조네는 그 삶이 비밀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세 명의 철학자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세 명의 철학자가 그림 오른쪽에 모여 있고 왼쪽에는 어두운 동굴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멀리에 마을과 산자락이 보입니다. 특히 가장 멀리 있는 산은 푸르게 표현했습니다. 가까운 곳은 따뜻한 색을 칠해 앞으로 나와 보이게 하고 먼 곳은 차갑고 어두운 색으로 칠해 뒤로 물러나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준 것으로 원근감을 나타냅니다. 조르조네가 풍경을 얼마나 신경 써서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명의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노인은 고대 그리스의 복장을 하고 있고 중간에 중년 남자는 터번을 쓰고 아랍 계통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청년은 16세기의 이탈리아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과거, 중년의 남자는 현재, 청년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노인은 눈을 내리깔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년은 한 발을 내디디며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바라봅니다. 미래의 청년은 시선을 멀리 두고 있습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과학적 지식이 담긴 종이를 중년의 남성에게 전해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진 고대의 지식은 현재에서 미래로 상징되는 청년에게 전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열정에 찬 얼굴로 동굴을 바라보며 측정 도구를 이용해 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궁무진한 과학 이론들을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굴을 바라보며 연구하고 있는 청년은 결국 고대 그리스로부터 온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론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년 남자가 아랍풍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지식이 동방 이슬람에 의해 번역되고 기록된 후 이들이 이룬 학문적 성취가 이탈리아로 전해져 르네상스를 꽃피운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 연구 결과 이 그림의 동굴 부분이 왼쪽으로 더 있었고 세 명의 인물이 지금의 모습과 약간 달랐다는 점이 밝혀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려고 동굴로 찾아온 동방박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르조네가 르네상스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 맞는다면 세 명의 철학자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고대 그리스의 지혜에서 찾으려 한 시대정신으로 천년 가까운 중세의 암흑기를 걷어내고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정신이 마침내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